유럽연합과 영국이 브렉시트 합의안 초안에 합의하며 원달러 환율이 1170원대로 하락했습니다. 환율이 1170원대로 내려온 건 지난 7월 25일 이후 약 석 달 만인데요. 여기에 미중 양국이 무역협상 합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당분간 외환시장에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브렉시트 합의안 타결에 5.5원 하락한 달러당 1181.5원으로 마감하며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7.5원 내린 1179.5원으로 개장했습니다. 환율이 1170원대로 내려앉은 건 지난 7월 25일 이후 석 달 만입니다. 이는 영국과 유럽연합이 이달 31일로 예정된 브렉시트를 실행하는 것에 합의하면서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이후 3년간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요소로 잠재됐던 브렉시트 문제가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나타나며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커진 겁니다. 여기에 홍콩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펼치던 미중 양국이 무역협상 관련 합의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금융시장 위험자산 선호 분위기는 유지됐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7일 미중 양측의 최종 목표는 무역전쟁의 종료이며 모든 추가 관세의 철폐라고 밝혔고 미 백악관도 미중 모두 합의 달성에 대한 모멘텀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브렉시트 합의안이 확정되기 위해선 영국과 EU 의회가 모두 동의해야 해 변수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뭐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되어 있었는데 이게 합의가 됐다는 게 결국 뭐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미중 무역 분쟁이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 화두이고 이렇게 좀 불안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일단은 합의가 돼서 뭐 문제 없이 해결이 되면 뭐 시장에는 당연히 뭐 리스크 온 모드로 가는 거고 지금 약간 그런 기대감들이 있는 것 같고요. 한편 보리슨 존슨 영국 총리는 오는 19일 영국 의회의 특별회의에서 새 합의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안건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영국은 예정대로 오는 31일 브렉시트를 시행하게 됩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